끌어당김의 법칙은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모든 물질과 생명체의 세포가 서로 단단하게 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온통 둘러싼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죠. 모든 사람 주위에 생기는 기운은 실제로 전자기장이며 주위를 둘러싼 이 자기장을 통해 삶의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어느 특정 순간에 우리 주위에 형성된 자기장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요. 감정, 말, 행동을 통해 사랑을 주는 매 순간마다 주위 자기장에 더 많은 사랑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자기장은 더 커지고 힘이 세질 거예요. 자기장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을 그대로 끌어당기며 사랑이 많을수록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기장의 자기력이 매우 긍정적이고 강해서 성광처럼 번쩍하며 좋은 것을 상상하고 느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삶에서 일어나는 수준까지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힘입니다. 또한 사랑의 힘이 지닌 경이로운 힘이죠.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정신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정신은 그것이 인식하는 대상을 실체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 뿐 아니라 우주 창조에도 관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물질이 되어 나타납니다.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여러분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한 가지는 원하는 자동차나 사람이나 돈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점인데요. 30분이 걸린다거나 사흘이 걸린다거나 한 달이 걸린다는 식의 정해진 규칙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건 우주 자체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의 문제이죠. 우주가 있고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행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감각이 있고 그런 뒤에 우리 몸이 있는 겁니다. 몸 안에는 장기가 있고 세포가 있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는 거고요. 그런 뒤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차원은 무수히 많지만 결국 우주 만물은 에너지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의 근원이고 경험으로 자신의 힘을 직접 이해하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더욱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양자물리학과 양자우주론도 확증해 주는데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우리 주변의 물질은 모두 단지 생각이 고체로 변한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양자물리학자들과 아인슈타인은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면의 의식에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결국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우주의 의식인 겁니다. 이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신체의 건강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창조자인 거죠.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잠재력에는 진정 한계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바깥이나 안 따위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한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여러분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되돌려줄 뿐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요.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도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었죠.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 순간 작동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오게 될 테고요.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는 거죠.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질투든 원망이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이든 이런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감정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죠.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에 전송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장 완벽한 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제가 비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겪은 모든 순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포기할 뻔했던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절망의 순간들 덕분에 저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삶의 많은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거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실패한 순간들인데요. 우리 모두는 때론 큰 시련을 겪는 것이 필요하죠.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사고,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경력 단절, 이혼 등을 겪죠. 하지만 시련을 겪어야지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 차려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은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는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틈 사이로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게 되죠. 저 또한 고통받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나의 마음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었죠. 하지만 너무 깊은 절망감이 나의 자아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자아가 도망친 곳에는 큰 자리가 생겼고 그 공간 안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항상 도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도전이 더 이상 도전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시련과 고통은 세상이 나를 새로운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생으로 갈 수도 있죠. 부정적인 생각은 저항할수록 지속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으로 억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것에도 다시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억누른 분노를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오히려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팔을 벌려서 더 안아주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전부 없어진다고 거짓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시 나타날 때마다 그 힘은 더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집중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경험하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말할 때마다 그것에 집착할 때마다 그것에 힘을 줍니다. 그것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한다고 착각하는데요. 노력을 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더 쉽게 나타날 겁니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지 않고 멍청한 생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저절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의식처럼 하는 행동처럼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경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자신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노력이 필요 없는 상태인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것을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을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삶의 진실은 양자물리학이 증명하듯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허상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반대로
시간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과 시간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시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한계짓게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이를 먹지도 않으며 시간은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최고로 깨우친 존재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저 당신이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당신에게 삶의 비밀을 준 것입니다. 당신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받을 것입니다. 친절, 격려, 지지, 감사, 그 밖의 모든 좋은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와 여러분의 건강, 돈, 행복, 일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랑을 불러들이면서 저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지 않는 한 삶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던 준 대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이는 곧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파워의 세계이며 빛과 아름다움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의 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삶은 원래 재미있는 것이죠. 삶이 재미있으면 멋진 기분이 들 것이고 멋진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심각한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찾아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힘을 이용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즐겁고 가볍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나 불행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삶 속에서 완벽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나쁜 감정이 없다면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시시한 느낌 한 가지만 느낄 거예요. 감정을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로 행복한 게 어떤 느낌인지, 신나고 기쁜 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슬픔을 느낌으로써 비로소 행복한 기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쁜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나쁜 감정도 삶의 한 부분이며 나쁜 감정이 없다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스스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온통 나쁜 감정으로 뒤덮일 때 이 나쁜 감정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볍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꿈꾸던 것을 이루고 나면 덧없이 느껴지는 공허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한 마음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경이롭고 아름다운 경험이지만 성공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임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그것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정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불편함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아이디어나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은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정신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 흘러가듯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의 비법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인 현재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냥 행복하다고 믿어보세요. 지금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을 행복하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는 모두 완전하며 완벽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진정한 우리는 영원하고 제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주 전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토록 경이롭고 위대하죠. 한계를 갖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일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꿈꾸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 낯설어질 정도로 미래의 모습은 변화해 있을 것입니다. 참이든 거짓이든 습관적인 생각은 신념이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상상이라는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죠. 잠재의식은 상상을 보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해줄 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미 갖고 있다고 상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확언하고 시각화하기를 늘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집중하여 반복 또 반복하기를 계속하죠. 한 발 앞으로 내디딜 때마다 쉬지 않고 반복해요. 확언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저는 확언과 시각화의 반복을 통하여 경이롭고 신비로운 많은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의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순간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계속 반복 또 반복하는 자기암시를 통해서입니다. 정말로 무의식에 신길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 속으로 시각화를 해야 하죠. 시각화는 정말로 경이롭고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시각화와 학원을 통해서 제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이 비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였죠.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힘과 생각의 힘이에요. 이 힘으로 우리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이로운 삶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라니 라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렵겠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것이죠. 우리는 생각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열어두는 것입니다. 다음 날 마음을 바로 닫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다시 생각한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위대한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비밀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우리의 생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우리의 생각을 떠올려 보면 똑같은 생각들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의 반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없지만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은 변화할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경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전부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길을 걷는 것과 상상으로 걷는 것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 둘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시각화를 할 때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각화한 걸 진짜 믿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겨지는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세요. 시각화를 할 때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미 가진 것처럼 상상하세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여기 있다고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창조를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고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은 행동을 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각이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우쳤으면 해요.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생각의 힘을 적용한다면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곁에서 환경, 사람, 상황, 사건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해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의 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자기 전에 다음 날을 떠올려 보는 것이에요. 다음 날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의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도를 펼친다면 인생이 놀랍게도 변화할 겁니다. 부정적인 마음 없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인식할수록 부정적인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머릿속 수많은 생각에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온갖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을 인식할 때마다 여러분을 감싸하는 생각들을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생각이 여러분을 체면에 들게 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할 것입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인식할수록 그 생각의 힘이 약해지고 여러분은 더 자유로운 감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게 되죠. 대신에 마음을 본래의 것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창조될 수 있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마음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뿐입니다. 위대한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랑으로 그런 삶을 성취해 냈습니다.
삶의 모든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을 얻는 힘은 사랑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저항하기 위해 계속 부정적인 것을 떠올린다면 그 저항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거부하면 그 감정을 내면에서 밀어넣어 억누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사소한 일에도 억눌렸던 감정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억눌렸다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자극하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렀었던 화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낸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감정을 끌어안듯이 곁에 가까이 가져오는 상상을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건 부정적인 감정이 잠깐 동안만 강해진 뒤 곧 다시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것을 느끼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눌러 담아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전 그걸 반깁니다. 그렇게 되면 곧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그 감정이 든다 해도 원래만큼 강력하지가 않게 됩니다. 정말 약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그 감정을 허용하는 작업을 합니다. 더 이상 저는 화가 날 것 같지 않음을 느끼죠.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화를 낸다고 해도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진짜 그들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화날 때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과 에고가 하는 말이지 진짜 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들이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저를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온갖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화를 내는 것은 마음이라는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저에 대한 비난처럼 느껴질 테지만 실제론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죠. 누군가가 악플을 달고 저의 외모를 비하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두 서로 다른 의견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누군가가 화가 난 걸 보면 큰 연민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화난 감정이 내면에 억눌려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들도 어쩌지 못할 겁니다. 마치 압력밥솥 같죠. 결국 폭발해 버리고요. 저는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롭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곧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를 통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물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곧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고통, 괴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도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인 여러분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삶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무한한 존재인 여러분을 짧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끊어버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슬픔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마인드는 여기저기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믿을지 안 믿을지에 따라 달라지죠.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믿고 집중함으로써 힘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각하는 본인, 스스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존재이며 모든 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어떤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에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정도로 위대하고 강한 존재이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창조합니다. 심지어 원하지 않는 것조차도요. 우리는 온 세상에서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이 단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지상에서 하늘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동일한 주파수, 즉 순수한 사랑과 기쁨의 주파수대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힘을 통해 항상 삶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은 주는 데 있습니다. 주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남으려고 버둥거릴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닥치면서 삶은 문제로 가득 찰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또다시 여러분을 공경과 고난의 삶 속으로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주는 데 있으며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삶에서 참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사랑과 기쁨, 긍정, 흥분, 감사, 열정입니다. 모든 창조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며 세상의 그 어떤 풍요로움도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삶의 모든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 많은 사랑과 기쁨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때마다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을 주며 이를 통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만남일지라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친절과 이해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보세요. 또한 이 과정에서 아무 보상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앞으로 놀라운 삶을 살 것입니다. 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마법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성공하는 것만이 행복을 얻는 열쇠는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저 기분 좋은 느낌을 통해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자석처럼 자신에게 끌려올 것입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뭔가가 잘 달라붙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잘 되지 않는다고 나쁜 감정을 보내는 데 있습니다. 설령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더라도 나쁜 감정을 보이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것입니다. 삶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바꾸고 싶다면 이때에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상상하고 느낌으로써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모든 것은 모두 사랑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의 반대는 사랑이기 때문에 반대 상황을 상상해야 합니다.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 건강한 모습에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최대한 높은 주파수대로 옮겨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상하고 놀이하고 게임을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상승세에 있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과 성공을 나의 성공인 것처럼 사랑해 보는 겁니다. 성공에 대해 정말 기분이 좋게 느끼면 그것이 누구의 성공이든 기분 좋게 느끼는 자에게 성공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 언제나 그에 걸맞은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주면 어떤 일이든 더 많이 주어지고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항상 곁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다고 상상하면 돈만 생각할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것을 받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사랑의 힘은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자신의 마음 안에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사랑에 끌어당기는 힘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방법을 찾을 겁니다. 돈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말고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새 집을 원한다면 그 집에서 사는 기쁨을 상상하고 느껴보는 겁니다. 원하는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느끼며 상상해 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며 사랑을 통해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사랑보다 돈을 우선시하면 이로 인해 수많은 부정적인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부정적으로 대하면서 돈에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을 주는 것이며 사랑을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자석이 될 때까지 스스로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